우리 세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목금이 너무 추웠어요. 예, 그나마 오늘은 조금 난데도 아침에 눈이 많이 와서 저도 길 오려고 보니까 차에 눈이 이만큼 쌓였어요. 그래서 한참 차 치우고 그러고 오면서 아, 우리 새가족분들 오실 때 쉽지 않겠다. 저 혼자 떠들 줄 알았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오늘도 제가 또 서 있을 수 있는, 예, 존재할 수 있는 근간이 되어집니다. 우리 새가족을 맡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아, 저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좀 강렬한 빨간색을 입고 왔습니다. 왜 입고 왔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뻐 보이려고 빨간 거 입고 왔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눌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들, 저요 목사님 다른 종교 있다 와서요. 찬양하고요, 뭐 아멘하고 뭐 이런 거 너무 낯설어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별로 낯설지 않으시죠? 예,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다 아니다 떠나서 우리가 늘 크리스마스 있었어요. 그리고 늘 메리 크리스마스라 쓴 카드도 받고 인사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교환 나가기 전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희가 이렇게 좀 트리 장식도 해놓고요. 이렇게 예쁘게 좀 트리 장식을 하는데 여러분 딱 보시면은 어떤 색깔이 눈에 딱 들어오세요? 녹색하고 빨강. 화이트. 보통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렇게 입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빨간색 입고 왔잖아요. 왜 녹색하고, 아니 저는 노랑색 굉장히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블루 계열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성탄절 보면 꼭 녹색 나무에 뭐가 빨간 게 늘 달려있어. 크리스마스의 굉장히 상징적인 색깔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색깔이 그것만 있지 않을 건데 크리스마스는 빨강하고 녹색을 쓸까?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녹색하면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 늘 푸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녹색하면은 파릇파릇한 새싹, 생명 이거 생각할 때 많이 녹색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녹색은요 생명 그렇잖아요. 보통 그 보면 트리 장식도요 누런 시든 나무에다 안 해. 보통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에다 보통 트리 장식을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명인데 우리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 예, 영원한 생명, 영생. 그래서 녹색은 생명을 뜻해요. 자, 그럼 이 빨간색은 무슨 색을 뭘 뜻할까요, 여러분? 이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 피가 파란색이라는 건 없잖아요. 피가 허연색은 없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구원을 완성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이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와 보혈과 생명을 상징하기 위해서 녹색과 레드 색깔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인사를 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해요. 요즘 가끔은 뭐 홀리데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막상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 뭐 축성탄이라고는 하는데 뭐 하여튼 인사말인 것 같아. 그 절개 맞는 인사말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메리는 즐거운, 즐겁게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럼 크리스마스는 뭘까요? 크리스마스. 이 말씀을 많이 써요.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그 뜻이 뭔데? 몰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딱 교육 받으시고 집에 가서 가족들이 물어보세요. 야, 내일이 25일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그 뜻 아냐? 의외로 모르는 분들 많다니까요. 그 뭐를 즐겁게 지금 하자는 거야. 자,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인데요. CHRIST에서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 들어보셨죠? 그 그리스도고요. 마스는 이렇게도 쓰고 S가 더 붙기도 해요. 그래서 마스는 경배하다, 예배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예배드리자 이 뜻이에요. 근데 보통 불교 다니시는 분들 또 타 종교인 분들이 이런 뜻 잘 몰라요. 모르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예배드립시다. 본인들이 그렇게 외치시는 거야.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 이 뜻도 몰라. 뭔지 모르지만 그냥 구호처럼 막 외치세요. 그래서 마음껏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날이 또 크리스마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 왜 그럼 생일이잖아. 축성탄. 예수님이 태어난 아기 예수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일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생일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뭐 예수가 누구길래 그 탄생까지 내가 기뻐해야 돼?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주, 12월로 치면은 네 번째 주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사과를 나가요. 사과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생활에 대해서,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어떤 생활이요, 여러분? 새로운 생활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에 따른 새로운 생활이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되기 전이나 삶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벌써 전용기 뜨고 벌써 대우가 달라져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지랑 왕자랑 대우가 똑같을 수 있을까요? 내가 왕자가 됐으면 왕궁에서 살아야지. 또 그 왕궁에 맞는 왕자로서의 품위에 맞는 언어와 그 삶과 음식을 먹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달라진 건 없어요. 제가 예수 믿고선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요 좀 키 좀 자라게 해주세요. 처음에 그랬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막 예수 믿어. 제가 키가 맨날 높은 구두 신고 이래서 그렇죠. 키가 자꾸 줄는 거예요. 저희 언니는 172cm예요. 그래서 언니는 최수 경이고 저는 최수 정인데, 사람들이 7년 동안 같은 교회 다녀도 자매인 걸 몰라. 한 명은 홀쭉하고 느슨하고 한 명은 통통하고 땅다리 같으니까 그냥 어느 날 7년 지나서 누가 묻더라고요. 근데 둘은 참 이름이 비슷하다. 그것만 묻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동생인 걸 상상도 못해. 하나님, 제가 욕심도 안 내요. 저는 1cm만 아니면 155니까 저 한 160까지만 딱 자라게 해주세요. 5cm. 저 바라지도 않아. 5cm. 언니는 170인데. 지금 한 150, 한 4 될 거예요. 더 줄었어, 더 줄었어. 아니,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키를 늘려주셔야 될 거 아니야. 남 하나님 그러신 거야. 수정아, 키 커서 뭐 할래? 너 땅에서부터 재면 154지만 하늘로부터 재봐. 그럼 172cm 언니보다 너는 키가 더 클 수 있어. 네가 154라고 뭐 설교하는데 지장 있냐? 숨 쉬는데 지장이. 생각해보니까 뭐 키가 뭐 그렇게 작다고 해서 너무 커서 막 빠죽한 것보다 또 요 정도는 또 어때야? 요 정도는 어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다지 뭐 이게 생명에 지장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기준을 바꾸기로 했어요. 아, 난 땅에서부터 재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난 하나님 믿으니까 하늘로부터 모든 기준을 잴 거야. 난 언니보다 키가 커. 이러니까 좀 살겠더라고요. 일단 키가 언니가 크니까요. 언니랑 어릴 때 싸우잖아요. 그럼 언니한테 내가 달려가서 에이 하면 언니가 다리로 뻥 차는 거야. 긴 다리가, 내가 오기도 전에 이미 다리가 여기 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때리려고 그러면 이미 나는 발이 여기 와 있어. 아, 억울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키가 안 자라요? 예수 믿고 살도 안 빠져. 여러분 죄송해요. 저 노처녀인데요. 예수 믿고 시집도 못 갔어요. 이거 안 되더라고요. 아니, 목사 기도하면 가야 될 거야.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두 가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요. 아니, 그럼 없던 돈도 좀 생기고 병도 좀 딱 떠나가고 막 집에 안 되던 문제도 막 팍팍 풀리고 막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도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 오면 다 해결돼 이러면 굳이 길에서 우리가 막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을 이런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엄청 미어 터질걸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병도 걸려. 교회 와보니까 조금 돈 사고가 날 때도 있어. 그리고 사람이 다 천사들만 모여있는 것도 아니더라. 그 저는 굳이 여러분 교회 오면요, 여러분 다 천사예요. 다 좋은 사람들만 있고요. 교회 오면요 부자 되고요. 그렇게는 말씀 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질병을 또 앓게 되는 분도 있고, 또 해결되는 분들도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없던 돈이 생긴다, 질병이 떠나간다, 자식이 무조건 잘 된다. 그거는 사실은 좀 사기치는 멘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때로는 1억을 주고 싶어도 내가 경제관이 안 돼 있거나, 또 건강을 주고 싶어도 내가 음식 습관이나 삶의 규모가 너무 무너져 있을 때는 건강을 줄 수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한테 건강 달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규모를 갖춰야죠. 그리고 1억을 관리할 수 있는 삶의 경제 규모가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줘도 그 로또 복권 당첨되고 거지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을 내가 관리하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사실 어린아이한테 내가 10억을 사랑한다고 내 자식한테 줄 수 없어요. 그 귀한 돈을 운반할 수도 없다니까요. 잃어버리니까. 그걸 관리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이 키워나가셔. 오케이. 내가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겠지만 내가 볼 땐 지금 너무 많은 게 우리가 무너져 있어. 그걸 하나님은 하나하나 세워나가실 거예요.
경제관도 세워 나가실 거고 신앙 안에서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거 무너졌던 거 하나도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그때 채워주시는 거지 무작정 우리가 자식들 돈 관리 안 되는 놈한테 몇 억씩 주겠냐고요. 그 자식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뭐가 팍팍 안 바뀌어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신분은 분명히 바뀌셨어요. 내 영적 상태는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옥 배경 아니에요? 난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이미 천국 티켓을 난 따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 보지만 매력 없는 기독교인들 너무 많았어요. 저는 제가 예수 믿을 거라고 상상 못했어요. 저는 믿음이 좋아서 모태신앙 가운데 막 이렇게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제 주면 막 욕했어요. 아줌마 막 내가 욕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은 거야.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그냥 다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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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쳐먹고 인격도 엉망이고 차라리 다른 종교분들이 더 훌륭하고 저는 크리스찬들을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왜 그럴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몰라도 삶이 안 바뀌었더라고요. 똑같이 부신자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그냥 그렇고 그렇고 그런 거예요. 영향력을 못 줘.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처럼 나는 되지 않아야지. 예수란 분이 있다면 난 예수를 믿을 마음은 있어. 왜 천국은 가고 싶었으니까. 좋은 데 있다니까. 그런데 교회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교회는 가기 싫어. 예수는 믿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그 사람들이 싹 없애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만큼은 제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시고 제대로 내 신분에 맞는 왕자면 왕자로서의 삶을 살듯이 하나님 자녀로의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교회는요. 요거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환 미리 보셨어요? 보시면 새로운 생활,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찬송 생활, 교제 생활, 말씀 생활 뚝뚝뚝뚝 나와. 제가 늘 말씀드려요. 나라면 도망갈 거라고. 지금 이거 아니어도 먹고 사는 의식적 문제가 너무 많은데 여기 왔더니 하라는 게 너무 많아. 아 피곤해. 종교 생활하는 것 자체가 내 짐이야.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보통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지만 요거부터 가르쳐요. 요거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말해주기보다는 새로운 생활부터 많이 가르쳐요. 헌금 많이 해. 봉사 많이 해. 거기에 따라서 복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어. 그럼 이제 돈 많은 사람이 복 받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나보다 부지런하고 봉사 많은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실컷 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부딪힘, 그런 갈등, 목회자를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거기서 딱 시험이 드네. 상처를 받네. 아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교회 가다가 이제는 시험 들어서 멈춰버려요. 가장 위험한 건 여러분 요거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 요거부터 삶을 먼저 가르쳐버리면요. 요거 하다가 어느 날 지친다니까요. 시험 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은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런 거 먼저 안 하셔도 돼요. 아유 목사가 이런 거 하지 말래네. 아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두에다 양말 신지 말라는 거예요. 양말 신고 구두 신듯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정확한 복음 듣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도 좀 받아보고 아 예수 믿는 이런 맛이 있구나. 그게 확신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했을 때 이게 기쁨이 되어지고 응답을 받지 이거 먼저 가르치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거 먼저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먼저. 자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해보면 성경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 밑에 성경구절 고린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 들어갈 수 없어요. 이미 다 컸는데 우리가 어떻게 엄마 배를 뜯고 들어가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요. 이전 것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실패를 했건 상관없어요. 어떤 사주팔자 운명을 갖고 태어났건 상관없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됐대요. 여러분들 과거 생각하면 좋은 기억도 있지만 아픈 기억 많으시죠? 실패했던 경험도 있고 상처받은 것도 있고 패배의식도 있을 거예요. 이런 루저 마인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밖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지나갔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주, 팔자, 운명 나랑 상관없어요. 제가 늘 부끄러운 고백해요. 제 입에서 늘 나왔던 말씀,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나라는 인간은 절대 안 돼. 얼마나 제가 부정적인 인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냥 날 봤을 때 늘 자신감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무능해요. 애가 똑똑하지도 못해요. 뭐라 그러게 착하긴 했어요. 착하고 성실하긴 했지만 자신감도 없고 도전의식도 없고 늘 그냥 눌려서 크고 내 스스로에게 봤을 때 뭘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깎아내려면 아휴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스스로를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작으래요. 그리고 가문 바라보고 배경 바라보고 이러면서 늘 안 돼. 이게 저는 굉장히 루저 마인드가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났는데 갑자기 제가 뭐 성적이 오르거나 뭐 갑자기 뭐 좋은 직장을 가거나 뭐가 바뀌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정말 이 복음이 전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시험 봐도 30점 나와. 근데 이제 두 과목 합쳐야지 몇 과목 합쳐야지 100점이 나와. 30점이니까 한 세 과목 합쳐야 나오잖아요. 한 과목이 50점도 나와. 한 과목이 70점도 나오네. 나라는 인간이 하면 되는 거였어? 사람이 좀 자신감이 회복되고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니까 제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옛날에는요. 도전해서 안 될 것 같았으면 안 해버렸어요. 해서 질 것 같으면 자존심은 또 있거든. 도전도 안 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에서 내가 배울 게 있겠지.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루저 마인드에서 절대 안 돼. 나는 원래 그래. 이 단어를요. 지금은 사실 사용 안 하려고 해요. 절대가 어딨어? 세상 안 변할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이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아니 내가 그렇고 그런 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도요. 그거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앞으로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지지리 궁상으로 또 살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욕심을 내셔야 돼요. 내 인생은 원래 그래.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인생을 살았건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 자식 놈은 원래 그렇고 나라는 인간은 원래 그렇고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우리 직구성은 원래 그래. 아니요. 여러분들이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원래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꾸셔야 돼요. 이전 것이 지나갔어. 예전에 내가 하나님 몰라서 고생하며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응답을 주시지 나는 기대를 가져볼 거야.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은요. 뭐 헌금해라 봉사해라 그건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요.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여기 사주반에 들어오신 분들의 평균 연령이 보통 50대 중후반부터 70대 어르신들 많이 들어오셔요.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청년들 젊은이들은 또 따로 새 가족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100세 시대 120세 세대예요. 아유 내가 뭐 스스로 우린 늙은이 되면 안 돼요. 스스로 아유 나는 살 만큼 살았고 아유 내가 그렇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갖고 앞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노력했던 그 결과를 갖고 앞으로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새로운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 겉사람은 후폐해요. 예수 믿는데 갑자기 흰머리가 하나도 안 생겼어. 주름이 하나도 안 생겼어. 그 거짓말이에요. 저도 지금 다크색크 생기고 주름 계속 생겨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이 몸은 늙어가요. 한줌의 흙으로 가겠죠. 언젠가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늘 새롭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혼은 늙지 않아요. 새로운 꿈을 꿔보세요. 우리 자식놈 지금은 저기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저 놈을 바꿔놓으실 거야. 우리 집구석이 이 집구석이지만 계속 이렇게 살란 법 없어. 하나님 우리 가문을 변화시켜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될 걸 믿고 꿈을 꾸셔야지. 안 될 것만 믿으면요. 그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면요. 안 되는 거로 자꾸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은요. 가치관과 패러다임을 자꾸 여러분들이 바꿔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예요. 얼마든지 건강하고 젊게 꿈을 꾸시면서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 가족 여러분들을 보면 행복해요.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게 저는 진짜 보이니까. 자, 여러분 이 밑에 한 스토리도 보면 한 목공소에서 가난한 청년이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누군가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후에 조금씩 마음의 소망도 생겼고 열정도 회복돼서 꼭 저 이야기 같아요. 루즈 마인드로 살았던 저도 이랬었거든요. 와, 10년 후에 가구 제조업체의 사장까지 돼서 돈과 명예까지 얻게 됐는데 어느 날 공장 뒤편 언덕에 앉아 산책을 하는데 자신이 걸터앉은 널찍한 바위
아, 이런 바위와 같은 존재가 나를 떠받치고 있다는 걸 느낌을 받게 돼요. 아, 행복의 근거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이 찬송 시를 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과 명예가 있으면 좋아요. 훨씬 편리해요. 우리 삶은 훨씬 윤택해져요.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이 구원의 문제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내 인생의 문제예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행복, 쾌락을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얼마든지 내가 먹고 마시고 쾌락 즐길 수 있지만 돈으로 참된 평안과 행복을 살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여러분 이 교회당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돈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살 수는 없어요. 어찌 보면 돈은 참 편리하고 좋은 거예요. 목사님 저도 돈이 필요해요. 그래야 저도 화장품도 바르고 옷도 입잖아요. 그런데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청년이 고백한 대로 내가 이렇게 널찍한 바위에 걸터 앉아 있는데 아 뭔가 든든한 반석이 나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 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든든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꼭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았어요. 멀쩡해 보여요. 근데 비바람 치면 모래 위의 집은 무너져요. 근데 굳건한 반석이 있는 집은 든든히 서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무너지는 인생을 살았다면 괜찮아요. 전 늘 그 생각해요. 부실공사는 무너져도 문제고 안 무너져도 문제예요. 저는 1995년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현장을 봤었어요. 저희 집이 그쪽이었고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 상품 아파트 단지 내에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 직장생활하고 있었거든요. 퇴근하고 가면서 저는 상품백화점이 저희 놀이터처럼 제가 꼭 사 먹는 아이스크림이 있어. 그럼 주일날 예배 끝나면 꼭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그 주에도 사 먹었거든요. 교대역이 난리가 나서요. 헬리콥터가 눈앞에 떠다녔어요. 막 다들 피범벅대고 그때는 95년만 해도 핸드폰이 막 활성화될 때가 아니라 교대역 전화통에 사람들이 엄마 이러면서 막 그 살아난 생존자들이 교대 전화통에 다 매달려서 막 피범벅대고요. 골목골목마다 헬리콥터가 바로 머리 위에 다 떠다녔어요. 거의 천여 명 가까이 사상자 내면서 거기 한동안 계속 방독 엄청 많이 했어요. 사람들 엄청 그 시체들이 썩어 나갔었잖아요. 핑크색 상품백화점을 잊지 못해요, 여러분.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는 안 무너지고 균열 가도 언젠가는 무너져요. 또 무너져도 사상자가 많이 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이 실패를 하려면 차라리 확실하게 무너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부실 인생을 살았는데 안 무너지고 늘 기웃등기웃등 이거는요 여러분 늘 불안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차라리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나으세요. 전에 그런 세 가족 분이 계셨어요. 카페를 운영하는데 내일이면은 이게 카페 길 밖으로 나 앉아야 될 상황이에요. 기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세 가족분들이 다 이렇게 10주라는 훈련 과정이 있었어요. 4주 끝나고 하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분이 막 기도해달라고 막 웃었을 때 담임 목사님 그 얘기 하셨어요. 그냥 길 밖에 나가야 될 상황이면 나아가는 게 낫다고 얘기하셨어요. 참 매몰찬 얘기겠죠? 아니 지금 목사가 나를 좀 살려달라고 좀 기도하는데 도와준 기도는 안 하고. 그런데 내가 무너질 상황에 안 무너지려고 몸부림쳤는데 기도했는데 무너졌어. 이러면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러고 시험 들거든요. 하나님은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실 공사였으면은 차라리 무너지는 게 나아요. 그리고 새로운 반석 위에 인생을 써 나가요. 근데 그 세 가족분이 그 고백을 하셨어요. 차라리 하나 옆에 차라리 무너질 게 아니면 하나님 차라리 길바닥에 나아야 될 일이면 그냥 나앉고 살아나야 될 일이면 하나님 살아나게. 차라리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되게 편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내가 계획된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 요거대로 그대로 응답해 놓으셔.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요. 몇 날 며칠까지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놓으셔. 다른 방법 안 돼. 내가 원하는 A라는 이 방법 B도 안 돼. A라는 방법으로만 해놓으셔. 이게 요구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B라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A라는 계획을 딱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요 방법으로만 해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A가 제일 좋은 건 줄 알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B가 나중에 보면 굉장히 좋은 응답을 100%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모든 여러분들이요.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는 A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어요? 혹시 하나님은 B를 원하실 수도 있으니 A가 됐건 B가 됐건 하나님 보시기에 나한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거
가장 내가 사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게 제일 정확한 기도예요. 보통은 A를 딱 정해놓고 이 방법 아니면 안 돼요. 이거대로 응답해 놓으셔. 하나의 종처럼 부린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든 부실한 거면요. 그냥 무너지면 돼요. 근데 보통 우리는 안 무너지려고 안 망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이미 부실공사거든. 이미 모래에 지은 집이거든요. 무너지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저주의 말로 드릴 수도 있고 저 목사 지금 뭐하는 거야 불란지에 부채질하는 거야 이럴 수 있지만 아닌 거는 빨리 무너져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나아요. 흔들리는 이빨 맨날 달고 있으면 뭐해요. 빨리 뽑아버리는 게 낫지. 나는 왜 이런 비유가 자꾸 생각나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 전에 새로운 생활 요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 전에 교회 생활, 성경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있는데요. 요 생활은 제가 좀 이따가 그냥 쭉 읽어만 드릴게요. 이거 되셔야지. 교회 왔는데 하나님 자녀 만들어 드려야죠. 이거 중요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를 설명해 주는 데가 교회예요. 교과서에도 없고요. 의사 선생님도 알려주지 않아요. 이거는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고 교회라는 곳에서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을 말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예, 이거를 말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걸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의 자녀가 되냐. 제가 어제 그 스토리를 하나 봤어요. 어느 왕자가 항아리에서 사탕을 딱 먹으려고 손을 넣는데 사탕을 딱 쥐었어요. 사탕을. 그리고 주먹을 딱 빼는데 주둥이에 손이 꼈어. 손이 딱 껴버렸어. 이 사탕을 손에 딱 쥐고 있는데. 아,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야, 어떡하냐. 저 왕자의 손을 빼줘야 되는데 항아리 입구에 딱 주둥이에 걸렸네. 야, 저 항아리를 깨서라도 왕자 손을 구하자. 왕자의 손을 빼주자. 야, 이 항아리는 옆에 나라에서 주는 아주 고급 문화재인데 이거를 야, 이 귀한 항아리를 야, 이거 어떡하냐. 항아리를 깨자니 안 되고 또 안 깨자니 왕자의 손 그때 딱 현명한 현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왕자님 손을 피시오. 사탕 놓으라는 얘기지. 사탕 놓으라네. 사탕 딱 놓으니까 손이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는데 이걸 굳이 사탕을 쥐고 막 하는 게 주둥이에서 주먹이 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기준들을 지고 오셨을 거예요. 저 목사가 뭐라고 말하나 보자 라시는 분도 계셔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 기준 절대 이것만은 못 나. 요거 붙잡고는 사실은 응답은 못 받으세요. 요거까지도 내가 딱 놓을 때 진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왕자가 사탕을 잃었을까요? 항아리 터니까 사탕 뚝 떨어지는겨. 어, 손을 피니까 사탕도 주어지네. 왕자 손도 빼고 사탕도 주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은 와, 내 계획을 내려놓고 뭐 하나님 음성 듣고 뭐 하나님 뜻대로 뭔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도 되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탕도 얻고 예, 예수 안에 모든 영육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되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최수정 목사예요. 저에게는 이름이 있고 목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 가도 땡땡땡 선생님, 땡땡땡 과장님, 학교 가도 선생님, 직장에 가도 과장님, 부장님 직분이 있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일 이제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리스도는 왜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아유 알 거 없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 구원받아. 이 정도는 알아요. 그리스도라는 걸 잘 모릅니다.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아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날이거든요. 자 그럼 이름이에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중요한 직분, 새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임명식을 했어요. 예, 이런 뿔, 기름뿔각에 기름을 넣어서 여기 기름을 감람류를 똑똑똑똑 머리에 떨어뜨리면서 임명을 했어요. 그 임명한 세 가지 직분 이름이 선지자라는 직분이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이고 왕이라는 직분이에요. 이 세 가지 직분을 임명할 때 이렇게 기름뿔각에 기름을 넣어서 머리에 뚝뚝뚝 떨어져 이 세 가지 직분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한 것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뭐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세 가지 근본 문제. 모든 사람들이 이거 다 갖고 태어나요. 그런데 병원 가도 엑스레이 찍히지 않아요. MRI에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물 떠난 물고기처럼 뿌리 뽑힌 나무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고요. 죄라는 문제를 다 갖고 태어납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문제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실체죠. 사탄, 마귀 이게 모두 다 장악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가 던진 덫 이름이 사주 팔자 운명이라는 덫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식놈 문제 해결해야 될 게 무지무지 많지만 그건 나무로 치면요 이미 자라난 열매와 같아요. 나무는 뿌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잡초도 뿌리를 뽑아야지 더 이상 잡초가 자라지 않듯이 우리 인생의 잡초 같은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돈 문제 빨리 해결했다, 경제 문제, 자식 문제 해결했다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또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원뿌리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만나게 해주는 역할이 선지자, 죄라는 문제를 깨끗이 씻겨주는 역할이 제사장,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이름이 참 왕이라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지긋지긋한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날을 기뻐합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날을 기뻐합시다라는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시간 가질 건데요. 영접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어느 환자분을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지는 않으시는 분이셨는데 몇 번 이제 영접을 하신 적은 있으세요. 근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선생님 중환자실에서 요거 산소 호흡기 끼고 있는 거 그거보다는 이왕이면 이거 벗어버리고 일반실로 올라가서 내가 자가호흡하는 게 건강한 거죠. 목사가 와서 오늘 제가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꼭 산소 호흡기를 낀 것 같아. 임시대처로 와서 목사가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제가 매일매일 가서 그분을 기도해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가장 좋은 건 내 문제를 놓고 내가 자가호흡하듯이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 집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목사가 기도해 줄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접도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직접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예수님 영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멋진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했던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하신 거 그거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이 1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완전 구원 받습니다. 예, 선행, 고행, 헌금 필요 없어요. 예수 고백하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 얻습니다. 영접 기도할 건데요.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우리 세 가지 여러분 예수님 어디 들어와달라고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아무 느낌 안 나시죠? 더러 우시는 분들 계시지만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웃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정상이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 받아요. 구원은 이렇게 심플한 겁니다. 노력해라, 고행해라, 도 닦아라, 돌계단 기어 올라가라, 헌금 많이 해라, 네 하는 거, 네 윤리도덕, 네 삶을 보고 결정해 줄게, 그러지 않아요. 착함의 보상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보상으로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거 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로운 생활이 열렸어요. 요것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와 계신 곳은 예원 교회당에 오신 거예요.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오신 거예요. 건물에 다니면은 구원받겠지? 아니요. 여기 그냥 건물을 오신 것뿐이에요. 건물을 왔다 갔다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 모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저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저희 예원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 정말 멋진 이름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전의 성경생활.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서 하나씩 이렇게 성경구절도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읽었지만 성경은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무조건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제를 아셔야 돼요. 성경의 주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 성경은 최고의 베스트셀러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에요. 일반 베스트셀러랑 달라요. 성경은요.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가문은 많은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기적도 하나님이 암이 떠나가고 중풍이 나고 정말 놀라운 기적도 주셨어. 제가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그런 기적을 또 저희 가정에 베풀어 주셨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치료제예요. 치료제. 말씀을 자꾸 소리내서 읽고 암송하면 머리부터 발까지 말씀이 나를 쫙 스캔을 떠요. 영적 MRI 찍는 것 같아요. 그 나를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책하고는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자녀의 기도생활. 여러분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기도할 줄 몰라요. 괜찮아요. 거창하게 기도하지 마셔요. 저희 아버지도 새가족 시절에 기도할 줄 모르시니까 그냥 맨날 양복 입고 머리 딱 빗고 오셔서 무릎 꿇고 집에서 기도하시길 아버지 양복 안 입으셔도 돼요. 머리 굳이 안 빗으셔도 돼요 하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대화하듯이 그냥 아버지 제가 오늘 이런 좀 마음이 좀 힘드네요. 아버지 오늘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에게 지혜도 주세요. 이런 만남의 축복도 주세요. 뭐든지 다 대화할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랑 대화하듯이. 그래서 기도는요 단순하고 순수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될까 안 될까 응답이 올까 안 올까 요 의심만 안 하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초두를 여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소원들이 있으시겠죠. 그럼 마지막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뒷문을 잘 닫으셔야 돼. 이단 사이비들은 막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니까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소원하는 것 내용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버지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하고 바로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고 내가 들어줄 건데 웨이트 좀 기다려 더 좋은 거로 줄 테니까 조금 기다려. 그 다음에 나는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내가 보기엔 너는 그 필요해서 구했을 몰라도 오히려 네 인생의 마이너스야. 내가 다른 거로 응답해 줄게.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A로 바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좀 기다려 A 플러스 플러스로 더 좋은 걸 주실 때가 있고 A를 구했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B를 딱 줘요 다른 거로. 그래서 우리는 꼭 A 구한 대로만 줬다고 해서 응답이 아니에요. 다른 응답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는 거 응답의 다양성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하나 자녀의 이제 예배 생활인데요. 이렇게 와서 예배 땅에 앉았다 간다고 해서 같은 예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때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나서실 수도 있어요. 아멘은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원한다는 뜻도 되고 그렇게 될 것을 저도 믿어요. 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자, 딱 정은주 담임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멘 한다는 거 보면 그 축복 내 거예요. 꿀떡. 내 거로 소화시키는 시간. 그래서 아멘은 굉장히 좋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헌금 생활인데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 헌금은 드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돼요. 간혹 100만 원 헌금하고 아, 나 이제 이 교회 안 갈라요. 100만 원 다시 내놓으셔.
그런 분들도 한두 분 가끔 계시긴 했어요. 그거는 사람에게 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가 드릴 형편이 안 되거나 드릴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 하셔도 돼요. 적선이나 기부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정경제, 생업경제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물 주시잖아요. 물 주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업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과 찬송가들이 나오고 앱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찬송가 앱이. 찬양할 때 흑암이 떠나가요. 찬양할 때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봉사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찬양을 좋아해요? 성가대 할 수 있어요. 난 아이들 좋아해요? 주일학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 기간마다 저희는 정말 그 결혼한 신혼부부부터 임신한 부부, 그다음에 애기 이제 막 낳은 부부, 초등, 유년, 소년, 중등, 고등, 대학, 청년, 시니어 어르신까지 있어요. 모든 부서들이요. 다 있어요. 진짜 올인원 같아요. 올인원. 모든 부서 다 있으면 원하는 부서 얼마든지 들어가서 내가 봉사할 수도 있고 성도의 교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는 더 복음 듣고 먼저 힘 얻고 행복해진 다음에 봉사하셔도 돼요. 그냥 먼저 봉사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행복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자님 훈련 생활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손을 절대 안 피면 항아리에서 손을 꺼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주교육 와서 훈련 받는 이유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은 저렇구나.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을 가르쳐주거든요. 이거 하나하나씩 패러다임도 바꾸고 체질도 습관도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절대 훈련받지 않고선 될 수 없어요. 민간인이 전쟁 나갈 수 없어요. 군인이 됐으면 군인에 맞는 훈련을 해야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듯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훈련이 들어갈 때 이제 여러분들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하나자녀의 성도의 교제, 혼자 있는 문화가 아니라 복음공동체 함께예요. 조개탈 혼자 있으면 탈 수 없지만 여러 개가 모이면 불꽃을 이루듯이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수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나이에 맞는 전도회라고 해서 친구들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 내가 50세면 50세 친구들이 있고 51세면 51세 친구들이 있어요. 이미 신앙생활 했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함께 이런 또 또래 친구 문화도 있고 기간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홉 가지 이런 생활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앞에 공통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자녀의 교제 하나님 자녀의 헌금 생활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는 이야기 볼게요. 구기 종목의 공에 대한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배구공은 시속 120으로 축구공은 130으로 야구공은 170으로 골프공은 250으로 크기가 점점 작아질수록 더 빨리 날아가네요. 근데 가장 빠른 속도 내는 것이 배드민턴의 서트코 자그마치 332km를 속도를 냅니다. 그거 자체는 새의 깃털이고 정말 미비하지만 누구의 손에 들려내야 따라서 속도가 나가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가장 연약하고 작은 존재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이 붙들려졌습니다. 내 인생으로는 나가지도 않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이제 나의 반성, 나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힘내셔요. 자, 여러분들 날마다 성장하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말씀, 기도, 예배, 헌금, 찬송, 봉사, 훈련, 교제의 삶을 통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